네, 반갑습니다. 저는 KT 클라우드 AI 플랫폼 팀을 맡고 있는 황성재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은 저희 믿음직한 파트너사인 신정규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제목은 개발자여 AI 급행열차를 타라 AI 트레인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발표 제목만으로 아마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레그룹하고 저희가 함께 만든 AI 트레이너 상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AI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급행열차를 탄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AI 맞춤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좀 불편한데 잠깐만요. 네. 저희 많은 발표 세션의 처음은 원래 좀 있어 보이는 자료를 하나 띄우고 뭐 흔히 말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걸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저도 가트너의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이머징 기술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는 그래프인데요. 기술의 촉발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생산성 안정의 단계까지 그림 단계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기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생성형 AI입니다. 현재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을 살짝 지나서 지금은 환멸의 단계 입구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저희가 살짝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지만 사실 그만큼 도입과 활용의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대규모 학습, 대규모 LLM이 등장하면서 학습과 배포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나마 3.1 405B 모델이 공개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대형 언어 모델이 곧 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규모가 커진 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발자들 이러한 규모의 모델의 대규모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전문 지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배포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술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실질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그리고 컴퓨팅 파워, 비용 부담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나 스타트업에서는 적극적으로 AI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고 어느 정도 중견 기업에서도 비슷한 상황,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흔히 ROI라고 하는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확신은 재무부서에서 계속 고전받습니다. 실제로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도 투자를 하려면 재무실을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어느새인가 저희 모두가 AI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기존에 보지 못했던 속도, 진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새 버전의 딥러닝 패키지와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있고요. 물리 장비인 GPU마저 이제는 1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AI 시대의 요구사항은 인프라와 플랫폼에도 당연히 전가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능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선 구조에 따라서 별로 자원 할당을 개선시키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를
가속화시키는 기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와 같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토를 시작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받고 인프라 구축에까지 과정을 꽤 힘들게 진행하고 나면 그 뒤에 돌아서면 바로 또 다른 새로운 기술하고 장비가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AI 쪽 학습과 배포 주기가 빠르게 반복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스택 관리 복잡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는 네 가지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가 AI 인프라 효율화와 접근성 향상인데요. AI 분야는 라마와 같은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AI 민주화,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는 주커버그가 처음 얘기한 것 같습니다. AI 민주화를 통해서 AI 생태계 자체가 활발하게 발전해온 것처럼 저희 CSP로서도 누구나 쉽게 AI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AI 개발의 민주화,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제공과 활용의 전 단계에 걸쳐서 복잡도를 최소화하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학습과 배포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데스 더 들어가서 액션 아이템을 구체화해보면 1번이 자원관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GPU는 비쌉니다. H100 GPU 8장짜리 서버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고요. 그만큼 자원 활용의 효율화 이퀄 비용 절감입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사용되지 않는 자원은 신속하게 회수해서 관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AI 모델 개발과 개발 및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과 서비스 배포 적용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 그리고 개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도 성능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학습을 위해서는 GPU 클러스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맵록입니다. 맵록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맵록을 선택했을까요? 그 부분은 뒤에 이어질 신정규 대표님의 답에 설명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클리커가실까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대한 KT 클라우드에서 저희 레벨업 주식회사의 백엔드 다 AI 솔루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일단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이 KT 클라우드의 거대한 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AI 인프라스트럭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듯이 멀티노드가 일단 기본이고요. 하나의 칩이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무효의 법칙을 넘어선 뭐 황해 법칙이라도 하지만 어쨌든 그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적이 아니라 횡적으로 이 스케일이 늘어나는 단계이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이 필요하죠. GPU에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고 여기서 약간의 성능 이득이라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시에 클라우드기 때문에 수많은 조직들이나 사람들이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테넌시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서로 상호간섭이나 보안 문제 없이 어떻게 워크로드를 같은 하드웨어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스케일이 점점 키워나가는 오토 스케일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럼이라는 형태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이 잡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쿠버네테스라는 툴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수많은
그 서버들의 워크로드를 디스트리뷰트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은 둘 다 약점이 있는데요. 슬러그는 일단 멀티 테넌트 지원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그 경리화나 가상화가 되지 않는 솔루션이고, 쿠버네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하거나 아니면 장애 복구, 동일한 워크로드 장애 복구 등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이렇게 컨텍스트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스테이트풀한 우리가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스테이트풀한 워크로드를 다루거나 아니면 자원을 최대한 직접해서 성능을 끝까지 뽑아내는 데 굉장히 불리한 시스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슬럼의 속도와 유용함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유연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을까 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개발을 하게 된 게 이제 백엔드.ai라는 플랫폼입니다. 백엔드.ai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잡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워크로드를 돌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직접 소코반이라는 오케스트레이터를 짜서 그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추상화 단계를 완전히 조정함으로써 그 쿠버네티스의 플러그인 아키텍처 기반의 그 단순 그 디바이스를 단순히 패스스루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사이에 수많은 드라이버 인젝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GPU를 가상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드웨어 추상화의 경계를 완전히 뒤집음과 동시에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NPU들과 다양한 위에 나올 다양한 AI 가속기들에 대한 사전 대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훈련을 하는 것부터 모델의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모든 스택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GPU를 1000대 이상을 동원해서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아니면 굉장히 작은 모델들을 GPU 하나에서 10개 이상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단계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동시에 운영을 하거나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노트북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실제로 코드를 만들고 모델을 불러와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된 모델들을 A/B 테스트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배포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일원화해서 제공을 하는 시스템을 Backend.ai라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저희가 파이콘, 10년 됐죠? 10년 전 파이콘에서 처음 공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에 완전히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오픈스택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실버 멤버로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제도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파일럿을 소코바니안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요. 현재는 뭐 전세계 우리나라 정도가 12,000개 정도 엔터프라이즈 GPU들이 백엔드.ai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는 버전이 더 많겠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저희 오픈소스 버전을 내 PC에 설치를 하거나 내 리눅스 클러스터 또는 macOS 클러스터에 설치를 해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직접 돌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는 이런 가운데에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오픈스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구조에 대충 익숙하실 텐데 워커에 해당되는 이 에이전트라는 애들이 VM 또는 실제 베어메탈에 설치가 된 채로 해당 로드를 운영을 하게 되고 이 로드의 타입은 VM일 수도 있고 베어메탈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쿠버네티스 파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코바니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파일럿 시스템이 관리를 하고 이 전체적인 워크로드의 밸런싱이나 배치 또는 워크로드 분산 처리는 매니저가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매니저는 총 6개까지 고가역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멀티존에서 다양한 종류 워크로드를 동시에 하나의 매니저로 로드 밸런싱을 하거나 워크로드 운영을 하는 시나리오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토탈 스위트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안에 인프라스트럭처 코어에 해당된다면 그 위에서 허깅 페이스 모델이나 뭐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하는 아이언이라는 시스템 또는 엔비디아의 그 네모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님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바로 가지고 와서 URM만으로 실행을 하는 기능 그리고 그 위에서 파인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운영을 하거나 챗봇을 운영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특징으로는 이 워크로드의 컨테이너 파일럿이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예를 들어 전체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최적화를 하거나 클러스터 안에서 우리가 그 가상으로 지정한 리소스 그룹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거나 이런 전체 클러스터 레벨에서 어떤 워크로드가 어디에 돌아야 되는지를 최적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한 하드웨어 노드 안에서도 이 노드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누마노드 아키텍처를 누마노드를 고려해서 어떤 GPU가 어떤 CPU와 같이 할당이 되어야 더 속도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배치를 하도록 하는 두 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리눅스에서 실제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중간 단계를 저희가 전부 다 그 가상화를 통해서 드라이버를 가상화해서 GPU나 또는 다른 하드웨어들을 실제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이걸 뭐 크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나눠서 제공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GPU를 원할 때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임의의 가상 GPU로 만들어서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생성 AI 모델들을 하나의 GPU에서 동시에 운영할 때도 서로의 성능이 저하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모델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설명드린 거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아노드를 고려해서 CPU와 GPU의 매핑 구조를 실제로 발현을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속도가 나는 그 할당을 항상 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건 물론 시스템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통의 스케줄러들이 CPU나 램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GPU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 고려해서 GPU 성능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스케줄링 스킴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GPU 분할 가상화와 결합을 해서 GPU 리소스를 안 쓰는 만큼 잘라서 다른 워크로드로 보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의 다양한 동적인 GPU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쓰는 자원들이 남았을 때 만약 내가 할당 받는데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거를 하거나 마치 아이튠즈에서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를 관리할 때 스마트 플레이리스트를 관리하듯이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자원을 수거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대규모 인프라에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전부 다 자동화해서 항상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여유 자원을 항상 확보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죠. 아직 안 끝나요? 네, 약간 틀렸습니다. 말씀이 참 빠르셔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 좋은데 동시통역종이라 조금만 자세히 해주시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네브룸 솔루션 백엔드 AI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저희 그렇다면 KT 클라우드 인프라에는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체감되는 이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프라와 플랫폼의 결합은 다음 세 가지를 지향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확장성과 우연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자원 최적화 및 성능을 우선 고려하겠다. 다시 계속 흔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인프라와 플랫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저희 인프라와 플랫폼 사용자 단으로 기준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프라 단에서는 고성능 GPU 서버와 인피니벤트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전송과 처리 속도를 매우 빠르게 향상시켰고요. AI 전용 스토리지, 그리고 AI 전용 스토리지를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상화된 다른 일반 스토리지를 통해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도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엔드 AI는 베어메탈 서버나 VM 서버에 설치가 돼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했고요. 끝으로 사용자에서는 클라우드 콘솔, KT 클라우드 콘솔 또는 레그럽에서 제공해주시는 전용 웹 GUI를 통해서 개발 환경을 띄워서 그걸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대규모 GPU 파워 관리 문제라고 해서 제가 성능과 전력과 인프라의 복잡성으로 세 개 꼭지로 뽑아봤지만 그 실제로 회사에서 인프라 쪽 관련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열되는 세 가지 중에서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전력입니다. 전력이고요. 아마 언론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GPU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H100 GPU 8장이 꽂혀있는 서버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은 최대 기본적으로 밴더 권장을 10kW입니다. 그리고 신규 모델인 B200 같은 경우는 13kW 이상을 밴더 사이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실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므로 이 구조를 지켜야 되는 그런 핸디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kW, 13kW가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스위치 장비나 또는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버용, 클라우드 컴퓨터용 노드 서버는 2kW가 채 안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러 장비들이 실장이 되는 표준 렉들이 있는데 표준 렉 하나에 지금 저기 보이는 H100 GPU 하나가 들어가면 다른 장비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보여져 있는 렉 하나에 GPU 서버 하나 딱 달랑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넣는다는 얘기죠. 공간 낭비도 심하죠. 왜? 전력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GPU 자원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만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 센터에 GPU 자원을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 GPU 자원의 통합 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는 KT 클라우드가 제일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니까 전용 회선을 통해서 여러 브랜치 리전의 VLAN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결합을 하고 그 위에 백엔드 AI를 설치해서 모든 GPU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관리자나 사용자 모두 모두 분산된 GPU 자원하고 상관없이 일관된 관리에 관리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사용자 단에서의 장점도 하나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아마 GPU 여러 장들을 클러스터링 할 상황들이 좀 있을 겁니다. GPU 현재 이제 클라우드 상황에서 GPU 클러스터링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과정들 네트워크 설정, 스토리지 설정, 보안그룹 구성, 접속 설정, 키페어, 접속 후 클러스터 관리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림에 그린 것처럼 다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세더만 하다가 하얗게 불태워서 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KT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AI 트레이는 백엔드 AI에서 클러스터링 작업을 위한 리소스 할당을 최적화되어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배분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GPU 서버 생성에서부터 실제 작업 환경을 가질 때까지 작업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1분 이내로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가장 빠르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GPU 관리 메커니즘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 핵심만 말씀드리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시스템 안정성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저희 KT 클라우드의 AI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빠른 학습을 위해서는 대규모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빵빵한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전용 스토리지를 구비한 AI 트레인 상품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수천 개 GPU, 고대역폭, 저지연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AI 학습 프레임워크, 최신 AI 가속 기술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빙 전용으로는 서빙 맞춤으로는 AI 서빙 상품을 제공합니다. AI 서브는 사전 정의된 모델 배포를 자동화한 추론 API 서버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GPU도 추론의 목적과 성격에 맞춰서 0.2 GPU 단위까지 분할하여 가상화하여 제공합니다. 저희 각 서비스별 GPU 자원 구성입니다. AI 트레인에서는 최신의 상용 GPU인 H100이 투입되어 있고요. A100과 V100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브도 AI 서브는 기본적으로 A100 자원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A100 자원을 분할 가상화한 단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른 파트너사인 리벨리온의 MPU 아톰 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9월이 되면 MPU 아톰 칩의 다음 버전인 MPU 아톰 플러스도 아마 준비가 될 건데요. 아톰 플러스 경우는 스몰 LM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캐퍼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되게 되면
관심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AMD GPU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AMD GPU도 올해 말에 AI 사업 라인업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지금 주력인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H100은 증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인트로 부분에 제가 장벽 중에 하나로 비용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KT 클라우드의 AI 서비스는 동적 할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GPU 실사용에 대한 요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PU 연산이 끝나면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자원을 회수합니다. 데이터는 마운트된 볼륨에 유지가 되고요. 이 볼륨도 사용량 기반으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챕터에 넘어가기 전에 실 제공 사례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신 GPU를 구매해서 저희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코로케이션 고객으로 들어오신 고객분이신데요. 고객사는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추가 GPU는 필요한데 항시 유지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기존 보유 자원 물량과의 통화 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부서도 꽤 많아서 다양하게 많아서 자원 배분 관리 기능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AI 전용 스토리지, 굉장히 좋은 고성능 스토리지더라고요. 네, 고성능 스토리지에 대해서 연결성 확보도 필요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POC 환경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백엔드 AI 기반의 AI 트레인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국 수주가 되었습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수주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였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편했다는 거죠. 마지막 챕터인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신종규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거의 10년차에 들어온 프로젝트고 오픈소스화가 된 8년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픈소스 버전을 레커맨에 설치를 하실 것 같아요. 기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내일 저희가 핸즈온 데모를 또 열거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그 뒤에 오시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단위가 주마다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라거나 워킹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빙 솔루션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리 없이 따라가면서도 고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병목이 이거 2020년에는 스토리지가 병목이었고, 2022년에는 네트워크 병목이었고, 지금은 또 파워가 병목인 형태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웹 서비스와 달리 이 병목이 끊임없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느린 쪽으로 계속 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런 병목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병목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미래에 등장할 뭐 엔비디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새로운 가속기가 출시가 되고 있고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AI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레버리지해서 KT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어떻게 더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주신 대로 엔비디아, AMD, 이어 리벨리온까지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 다른 반도체가 또 나오겠죠. 그런 반도체들에도 미리 퓨처 배지가 된 형태로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연구들을 해서 올해 GTC 때 발표를 했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GPU의 스트림 멀티프로세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램에 걸리는 부하가 훨씬 더 크거든요. HBM에 걸리는 부하가 더 크니까 서로 다른 워크로드들을 이렇게 거대한 모델들은 GPU 한 장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4장이나 6장 이렇게 위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동일한 크기로 잘라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는 공간에 다른 종류의 워크로드 특성을 가진 모델들을 동시에 올려서 전체 시스템에서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했고 이제 연구들을 하고 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성 AI 서비스들, 특히 멀티모달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이런 멀티모달 AI들을 동시에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소스 버전이 있고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몇몇 기능들이 더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버전을 사용을 내 컴에서 하다가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내 리눅스 PC를 한 대 더 사서
두 대를 또 하나의 백엔드 단의 AI 클러스터로 만들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다가 드디어 내 관리를 벗어났다. 그럼 KT 클라우드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이전해서 그 끊기지 않는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업자의 경험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캘러섬이라는 그 이미 두 컴퓨터 간의 보안 네트워크 레이어를 만드는 오픈소스를 5년 전부터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얘는 백엔드단 AI에 이미 통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다른 클라우드를 쓰다가 내가 KT 클라우드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클라우드 위에서 백엔드단 AI를 직접 VM 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경험을 그대로 KT 클라우드와 합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거나 뭐 궁극적으로는 KT 클라우드로 모두 가지고 와서도 전혀 사용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는지에 대한 불편함이 느끼지 않고서 KT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API를 통해서 내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빌드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을 위해서 뭐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전부 다 GraphQL API 기반으로 다양한 모든 컨트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걸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종류의 오픈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백엔드단 AI와 상호 연동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어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리움 네트워킹을 통합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쿠버네티스처럼 동작하는 백엔드단 AI 모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만들었다면 백엔드단 AI 클라이언트에 그대로 접속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었네. 네. 네. 그래서 오픈소스 버전 여러분들이 인스톨러를 통해서 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취미나 프로토타이핑을 열심히 하시다가 상용 API를 만들거나 아니면 24시간 무중단으로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KT 클라우드의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서비스와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플랫폼이 로컬부터 클라우드까지 심리스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경주에 나가겠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은 신 대표님 앞서서 다 해주신 것 같고 저는 KT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KT 클라우드가 국내 토종 CSP로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CSP와 경쟁을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 편의성에 대해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하고 함께요. 그리고 저희 POC 지원하고요. 그리고 클로즈드 메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면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AI 시대에 함께하는 KT 클라우드는 고객 편의 제어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하나 요거는 저희 내부에서 좀 부탁이 있었는데요. 저희 KT 클라우드 기술본부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우수한 인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그룹 인재 채용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마 있을 거고요. 정보가 있을 거고요. 9월 21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